네, 동역자 여러분. 이제 이곳 알로라고 하는 섬은 지금 이제 거의 12시 점심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교회 모습이죠. 그리고 저 앞으로는 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전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교회 뒷동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지금 구조물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 참 그 높은 언덕에 저 아래가 보이는 그런 언덕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원주님 아니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바다가 쭉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높은 언덕 위에 지금 아마 이 마을에서 꽤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요. 높은 언덕 위에 교회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부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지구봉 구조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아직도 식사를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제 여기 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원주민들이 다 어렵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밥을 못 먹고 아침부터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조물들을 지금 한 반 정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구조물 제작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이제 바해낭은 항상 이런 데를 오면 항상 그 탈이 나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5번 지금 화장실 가서 계속 설사를 하고,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그런데 점심은 교회에서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나가서 교회를 좀 음식을 좀 사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음식을 사러 돌아다녔는데 여기가 지금 금식기도 기간이라 여기도 많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에 기다려 보고요. 준비가 안 되면은 제가 다른 곳이라도 찾아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쿠팡섬에서 한 시간을 작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서 알로르 인터넷에 ALOR 이렇게 쳐보면 나올 거예요. ALOR 치면 인도네시아의 섬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무너진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 여러 믿음의 동역자분들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거주비라를 위한 심사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골이 지난번 다리가 무너진 그 산골 원주민 마을은 여기서 14시간 편도로 14시간 걸린다 그래요. 또 중간에 가서 또 걸어 올라가야 되고 걸어서 산길을 3시간 정도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거주비자 심사를 마친 후에 아마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 오전 일찍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또 이제 다음 일정 무너진 유치원을 다시 세우든가 아니면 이 원주민 성도의 집을 다시 세울 계획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1차적으로 교회를 완공하길 원하고요. 여기 이제 부족한 타일까지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전에 역사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때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부요함을 보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가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무런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저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달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 삶의 가난과 저주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의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